회사는 우주의 대폭발 이후 약 20억 년 전으로 생성된 거대하고 강력한 블랙홀을 가진 은하의 중심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처음 발견 당시 분명 별은 아닌 것 같은데 별처럼 보인다고 해서 준성, Quasi Stellar Object 또는 준성 전파원, Quasi Stellar Radio Source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블랙홀 또는 은하라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관측 기술의 발달과 여러 복합적인 연구가 가능해진 오늘날에는 회사가 원시 은하의 핵이라는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블랙홀은 빛을 발하거나 반사하지 않으며 만약 회사가 은하라면 회사를 구성하는 항성들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100억 광년 이상 떨어진 은하 속 항성을 관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보다 수조 배 이상 밝은 회사를 관측한 결과 주변에 희미한 은하의 형상이 관측되기도 해서 회사가 블랙홀을 품은 활동성 은하의 중심핵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대 블랙홀을 품고 있는 은하의 중심핵인 퀘사와 지구방향 제트를 갖고 있고 그 거대한 제트를 통해 기본 입자들을 내뿜는 거대 은하의 핵인 소위 작은 퀘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블레이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퀘사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100만 배에서 100억 배에 이르는 매우 무거운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고 이 초거대 질량의 블랙홀에서 에너지를 받아 중심핵으로부터 넓은 방출선, 연속 전파, X선 등을 강하게 발산하고 있습니다. 퀘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천체들 중 가장 밝게 빛나는 발광체입니다. 퀘사는 X선에서부터 원적외선 전파에 이르는 거의 모든 스펙트럼에서 다양한 빛을 방출합니다. 주로 가시광선과 모든 파장의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그 중에는 강력한 전파나 감마선을 방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 퀘사의 가시광선과 X선 영역에서 나타나는 빠른 밝기의 변화는 여러 주에서 여러 달 동안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변화의 시간을 측정하여 퀘사의 빛이 나오는 영역의 크기 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하의 중심핵으로부터 강한 방출선을 발하거나 큰 규모의 연속 전파나 적외선을 강하게 내는 은하를 활동성 은하라고 하며 이러한 은하는 전체 은하의 1% 미만에 불과합니다. 우리로부터 거의 100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퀘사들도 발견되고 있는데 이 천체들이 발하는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실제로 100억 광년 이상 걸림으로 우리는 100억 광년 이상 전 퀘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퀘사들은 우리에게 초기 우주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퀘사의 중심에 자리한 블랙홀 주위에는 가스로 된 원반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것을 강착 원반이라고 합니다. 강착 원반의 구성물질들은 회전하면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이때 구성물질의 중력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면서 거대한 양의 빛이 나오게 됩니다. 빛은 퀘사 중심의 블랙홀에서는 탈출할 수 없으므로 원반 바깥쪽에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며 우리 은하 같은 보통 은하의 수천 배 이상의 강한 가시광선과 모든 파장의 에너지 물질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퀘사의 두드러진 특징은 퀘사가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적색 편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퀘사로부터 방출된 빛의 적색 편이로부터 알아낸 속도는 광속의 90% 이상, 심지어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도 빠른 속도로 퀘사는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만 현재 기술로는 측정이 불가능할 만큼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역시 퀘사가 지구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20만 개 이상의 퀘사가 발견되었으며 그중 태양의 수조 배 이상에 달하는 에너지 물질을 품어내고 우리 은하 같은 보통의 은하 전체의 밝기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 밝은 퀘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적색 편이 현상을 분석하였을 때 보통 지구로부터 퀘사들까지의 현재 거리는 대략 가깝게는 6억 광년 이상에서 멀게는 130억 광년 그 이상의 거리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몇몇 퀘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C48입니다. 이 퀘사는 지구로부터 삼각형 자리 방향으로 39억 광년 떨어져 있고 겉보기 등급은 16.2입니다. 다른 명칭으로는 PG0134 플러스 329라고도 하며 역시 활동은하의 은하핵으로 거대하고 강력한 블랙홀을 품고 있습니다. 태양보다 약 7천억 배나 많은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 은하의 전체 에너지의 30배가 넘는 양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3C279입니다. 이 퀘사는 천여자리 방향으로 지구로부터 50억 광년 떨어져 있으며
겉보기 등급은 17.8이고 다른 명칭으로는 PKS-1253-05라고 합니다. 이 크웨이사는 20여 시간 만에 가시광선 대역에서 밝기가 50% 정도까지 변할 수 있는 가시광격변 크웨이사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CID-42입니다. 이 크웨이사는 지구로부터 6분의 자리 방향으로 역시 39억 광년 떨어져 있으며 질량은 태양보다 4,500배 더 무거우며 다른 명칭으로는 CXOC-J100043.1+02-0637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은하액의 중심에는 강력한 고대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고 두 개의 작은 은하끼리의 은하 충돌의 결과라고 추정됩니다. 다음은 3C147입니다. 이 크웨이사는 지구로부터 마차부 자리 방향으로 51억 광년 떨어져 있고 겉보기 등급은 17.8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PGC-2355-407이라고도 하며 1964년에 발견된 소형 경사도 크웨이사입니다. 적색 편차의 계산에 의한 우주 팽창에 따라 이 크웨이사의 현재 거리는 지구로부터 약 60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DSS J1106+1939입니다. 이 크웨이사는 지구로부터 사자자리 방향으로 110억 5천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미 버지니아 공대 연구팀에 의해 관측되었습니다. 겉보기 등급은 19.47이고 거대하고 강력한 에너지 물질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 크웨이사는 초속 8,000km의 속도로 태양보다 약 2조 배 많은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으며 이것은 은하수 전체 에너지의 100배가 넘는 양이 됩니다. 이 크웨이사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400배에 달하며 수소가 주성분이고 미량의 헬륨과 탄소 등의 가스가 포함된 거대한 고온 가스 덩어리입니다. 다음은 ULAS J1120+0641입니다. 이 크웨이사는 지구로부터 사자자리 방향으로 120억 9천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하와이에 위치한 영국 적외선 망원경을 이용하여 UK IDSS, UK Infrared Deep Sky Survey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즉, 이 크웨이사는 적외선 파장에서 작동하는 망원경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2011년 6월 그때까지 관측된 가장 먼 크웨이사였습니다. 이 크웨이사의 측정된 적색 편차는 7.085 정도이고 광도는 태양의 63조 배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CFHQS J2329-0301입니다. 이 크웨이사는 지구로부터 물고기 자리 방향으로 127억 광년 떨어져 있으며 겉보기 등급은 21.7이고 다른 명칭으로는 CFHQS J232908-030158입니다. 이 크웨이사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동력을 공급하는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약 5억 배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작은 크웨이사 블레이저입니다. 블레이저는 보통 거대한 타원은하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역시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 이상 무거운 블랙홀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작은 크웨이사입니다. 블레이저도 매우 밝은 천체이며 짧은 시간에 밝기가 급격히 변하는 활동 은하의 중심부에 위치한 은하핵입니다. 블레이저는 지구 방향 제트를 가진 크웨이사의 일종이며 거대한 제트를 통해 기본 입자들을 내뿜는 거대 은하의 핵입니다. 제트란 활동 은하의 중심에 위치한 크웨이사 또는 전파 은하 등에서 나타나는 밀집된 천체의 회전측을 따라 방출되는 물질의 흐름을 말합니다. 블레이저는 모든 활동 은하 핵처럼 자신을 포함하는 모 은하, 호스트 갤럭시, 중심에 있는 거대 질량 블랙홀로 떨어지고 있는 물질에 의해 활발한 활동을 하여 빛과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가스와 먼지, 그 외 여러 물질들이 나선의 형태로 중심 블랙홀로 포획되어 빨려 들어가면서 강자와 전자, 양전자를 발생시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강착 원반을 형성합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알려진 몇몇 블레이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PKS-2155-304입니다. 이 블레이저는 남쪽 물고기 자리 방향으로 15억 광년 떨어져 있고 겉보기 등급은 13.09이며 블레이저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수억 배에 해당하는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발광성이 매우 강하며 태양보다 수천억 배 이상 더 밝은 빛을 발산하는 블레이저입니다. 다음은 3C454.3입니다. 이 블레이저는 지구로부터 페가수스 자리 방향으로 77억 광년 떨어져 있으며 겉보기 등급은 16.1입니다. 우리로부터 초속 1000km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으며
은하액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의 블랙홀은 태양질량의 5억 배에 해당하며 우리 은하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빛과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QSO 3C273입니다. 이 블레이자는 지구로부터 천여자리 방향으로 24억 4천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밝기는 태양보다 약 4조 배 이상 더 밝고 우리 은하 같은 대형은하가 발하는 빛 전체의 약 100배에 맞먹으며 우리 은하가 내뿜는 에너지의 수천 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블레이자 은하액 중앙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보다 8억 8천만 배 이상입니다. 겉보기 등급은 12.9이고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26.7등급에 달하며 아마추어 망원경으로도 관측이 가능할 정도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CTA-102입니다. 이 퀘이사는 지구로부터 페가수스 자리 방향으로 80억 광년 떨어져 있으며 절대 광도는 마이너스 32 정도이고 다른 명칭으로는 QSRB2230+114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0년대 초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연구팀에 의해 발견된 블레이저형 퀘이사이며 감마선 플레이어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최근 감마선 증가와 함께 새로운 폭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력한 빛과 우리 은하의 수십 배 이상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퀘이사와 블레이자의 관측은 계속될 것입니다.